오늘은 중국 공산당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늘 인류 생활에는 종교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철학적으로 유물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질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도 뇌라고 하는 것도 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기뻐하는 것도 다 물질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이나 하나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물질입니다.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는 중국에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대화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옛날에 농촌에 있을 때는 서로 이웃이 있고 이웃이 친척과 같았는데 도시로 나오니까 다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지고 영적으로 허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근대화 때문에 농촌이 붕괴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고 공업화가 되는데 그 공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옛날의 그러한 단락한 친척과 같은 동네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대도시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허무해지니까 이제 종교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종교심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는데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그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종교심과 더 부흥하는 종교심과 중국 정부의 종교 폐지의 정책이 서로 충돌을 해서 지금도 충돌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종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방법상 그냥 묵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전면 없애버리면 그것이 또큰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상 묵인을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오늘날 매년
수백만 명의 세신도가 생기고 또 수백 개의 절간 사원, 또 교회, 또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종교 세력이 강대해지면 정부 세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항상 종교 세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839년에서 42년까지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청나라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청나라가 없어졌습니다. 19세기에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 시대는 끝이 나고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19세기 말에 중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종교와 문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자면 과학이다. 중국이 그러한 방대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현대 과학으로서 무기를 만들어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다. 현대에서 서양 과학을 우리들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학, 엔지니어링, 또 교육, 또 공중위생, 공중위생.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염병이 한번 시작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전염병이 생겨도 그것을 빨리빨리 방지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농업도 옛날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농사를 해야 성과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사원이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사원은 동네의 중심이고 정부와 잘 협조를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약 100만의 사원, 100만 개의 사원이 있었는데 모든 사원과 정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912년에 손문이 Republic of China, 중국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China니까 진화겠죠. 진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원과 사원에 있는 동상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종교를 폐지, 종교를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926년에 장개석이 손문의 뒤를
이어서 중국어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제석은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제석이 뉴 라이프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뉴 라이프 무브먼트, 새 생명 운동.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아편 중독. 아편 중독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도박,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합니다. 마장 같은 것도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합니다. 또 매춘, 매춘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신, 종교는 좋지만은 미신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미신을 전부 철폐시켰습니다. 장제석은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16세기 말에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아편전쟁 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와 지식층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퍼졌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기독교가 중국에 퍼지면은 중국은 없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했는 말이 One more Christian, one less Chinese. 기독교 교인이 한 사람 더 생기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제석은 또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신교 많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천주교도 반대하고, 또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를 다 반대를 했습니다. 개신교 외에는 다 미신이라, 그리고 개신교 외에는 다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949년에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사원 중에 반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모조리 다 파괴를 하면은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만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도교, 이슬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다섯 종교만을 허락했습니다. 그 외의 종교는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1950년 말에 모택동이 집권을 하자 모택동이 종교 활동을 다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에 Cultural Revolution, 문화혁명이 생겼는데 그때 모든 종교를 다 폐쇄하고 성직자들을 다 축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종교는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택동은 거기에서부터 칼트 오브 모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모택동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모택동이
그것과 꽃 같은 식으로 모택동 숭배를 제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 밭지를 상의에 저구리 상의에 그 모택동 밭지를 다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또 Book of Sayings 모택동어 언론집 모택동이 했는 말을 모았는 책을 그것을 온 국민에게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어 언론집을 이것을 성경처럼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다. Saying of Mo 모의 말씀 들을 모았는 책을 성경처럼 그렇게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책을 읽도록 모택동의 말씀을 늘 중국인민들이 읽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고향 순례, 유럽에서 그 성지 순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모택동의 고향을 순례하는 그러한 일을 권장을 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서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녁 기도를 시켰는데 저녁 기도에서는 자기의 하루 생활이 공산당 인연과 맞는 그러한 생활을 했는지 반성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시켰습니다. 1976년에 모택동이 사망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이 사망을 했습니다. 1982년에 Basic Viewpoints and Policy on the Religious Questions During our country's socialist period라고 하는 문서를 정부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인 기간 중에 있어서의 종교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와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종교에 대해서 해나온 정부 시책에 대한 것을 재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택동이 죽은 다음부터 어느 정도 종교 행위를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 예배 장소를 설립해주고 성직자를 훈련시켜주고 종교 자유를 보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자유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심해서 지상에서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또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옛날
풍습이 그대로 또 유지도 되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도 어느 정도 행동은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2007년에 영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합동해서 연구했는 그 연구에 보면은 중국인의 77%가 도덕의 인과관계를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좋은 일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한 사람은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 중에 77%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지만은 인민들은 그렇게 종교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중국인들 중에 44%는 생사는 하늘의 뜻이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44%는 하늘을 믿었습니다. 천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믿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늘이 주관을 하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의 25%는 지난 1년 동안에 그들의 삶에 부처가 개입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자기의 생활 가운데 부처가 관여해서 자기가 좋은 일 했을 때에는 자기의 일을 잘 되도록 해주었고, 자기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부처가 자기를 처벌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2014년에 중국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은 불교 승려가 불교 승려와 또 여성 남자 승려와 여자 승려가 50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3만 3천 개의 불교의 절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4만 8천 명의 도교의 승려와 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도교의 절간이 7천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사회학자 유지안 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개신교도가 4,500만 명이 에서 6,000만 명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 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1년에 퓨 포럼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퓨 연구소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개신교도가 5,800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1999년에 파룬공이라고 하는 종교가 중국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새로 생겨난 종교인데, 파룬공, 법륜공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씁니다. 또 영어로는 Great Law Fear Practi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reat Law Fear Practice. 위대한 법의 수레바퀴를 practice, 실행한 실행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진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 종교입니다. 진 참된 것, 선 선한 것, 인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불교적인 색채와 도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992년에 리 홍지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정부에서 독립된 종교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신도수가 있습니다. 신도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부의 위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 종교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1999년 7월 20일에 정부가 이 종교를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프랙티셔너, 우리말로 말하자면 목사죠. 이 종교의 목사가 살해를 당하고, 또 수천 명이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두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쳐넣었습니다. 이 종교는 외국에 70개국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아직도 수만 명이 지하에서 이 종교를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흥 종교보다도 기승 종교가 단속하기가 더 쉽다는 결론 하에서 다섯 개 종교를 더 자유롭고, 특히 불교 도교에는 더 관대하고, 신흥 종교에는 더 엄격합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기를 종교를 전멸시키는 것이 목표이지만은 그것이 되지가 않고 그것을 무리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사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종교를 어느 정도 허용하되 차차차차 종교를 없애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기승 종교는 조금 핸들 하기가 손보기가 쉬운데 신흥 종교라든지 좀그 미신 같은 거는 오히려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기승 종교를 정식으로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만은 기승 종교 다섯 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하는 일을 묵인을 하지만은 그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성 종교 중에서도 외국하고 관계 있는 종교는 좀그어단어 핸들 하기가 손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하고 관계없는 종교, 그러니까 불교, 도교 같은 데는 아주 관대하고, 기독교로 이슬람 또는 달라이 라마가 하는 그 티베트 불교 이런 거는 조금 단속을 좀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종교가 어떠한 관계로 유지되어 나갈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볼 문제인데,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종교가 그렇게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크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계에서 패권을 잡은 나라가 미국이고, 또그 다음에는 소련이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련이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그 아편전쟁 이후부터 그냥 나라가 아주 퇴폐했고, 아주 나라가 번영하지를 못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한 다음에도 중국 통일은 했지만은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키신저 외교 정책에 의해서 닉슨이 중국을 소련에서부터 분리를 시켜주고 중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소련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지금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둘째 번 번영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대항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기세는 미국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양에서 약소국들을 전부 자기의 영향하에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PR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중국 정부에서는 1천억 불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10 billion US dollars. 그래서 아주 PR 홍보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공자를 봉건 사상의 행상인이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사람, 봉건 사상을 길거리에서 팔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공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자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공자를 다시 재평가해서 공자를 중국 문화의 중심적인 인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사상을 지금 중국에서 아주 존중하고 공자 사상을 전 세계에 선전을 하면서 중국은 이러한 문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공자를 조화를 우주의 조화를 설명하는 성자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이나 현재의 중국 정부나 다 같이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유교는 하나의 사회윤리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교도 하나의 종교냐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학문적으로는 유교도 종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또 중국 정부에서도 유교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상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이론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선전할 때에는 중국은 공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종교와 종교를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모순된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어떠한 나라와도 공존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중국 정부는 140개의 나라에 약 500개의 공자 학원을 세웠습니다. Confucius Institute. 이건 주로 대학 안에다가 공자 학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주된 일이 공자 사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좀 무미건조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나 할 일이지 일반 대중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중국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중국 무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외국 사람들은 중국 무용이라고 하니까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무용을 하고 있는지 중국 무용을 배우게 됩니다. 또 중국 요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중국 음식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학원에서 중국 요리 강습을 시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요리 강습에 나와서 중국 요리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중국어 강습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무료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강습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나와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는 여러 나라에서 Chinese New Year, Chinese New Year, 중국의 새해 설날, 중국어 설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자면 음력설입니다. 음력설을 중국에서 아주 크게 지나는데, 그 중국에서 지나는 중국에서 하는 음력설날 행사를 여러 나라에서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다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많은 전자 광고판에다가 중국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중국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옛날 절간들을 거기에 보이고 중국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거기에서 보이고 해서 중국을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모순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국제 정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공산당 이념이 차츰차츰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